요즘 인공지능은 대화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아수겁이라는 카톡 채널을 이용하면 그려줘라는 말만으로 다양한 그림을 얻을 수 있는데요. 런던, 파리, 서울 같은 도시 이미지는 기본이고 식사 중인 기린, 주먹만한 다람쥐, 버릇 없는 강아지도 그려주네요. 유명 배우 얼굴도 그려주네요. 제가 좋아하는 안젤리나 졸리, 조니 뎁, 브래드 피트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이미지를 바로 생성해버리네요. 브래드 피트라고 하면 빵 그림을 그려주니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만능은 아닌가 봅니다. 한복은 잘 모르나 봐요. 한복 입은 여자를 그려달랬더니 기모노 같은 걸 입은 여자 이미지를 생성하네요. 한복 입은 남자를 그려달랬는데도 한복보단 중국 경극에 나올 법한 차림새의 남자가 나오고요. 이 서비스를 개발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한복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은 저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를 그려달랬더니 웬 기생오라비를 데려왔네요. 몸이 근육질인 건 마음에 들지만요. 아무튼 보면 볼수록 신기한 인공지능 그림의 세계예요. 화가님들,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맞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없어서 출처만 명시하면 마음껏 쓰면 된다고 해요. 참고하세요.